9월 9일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 피넛 버터 크림 롤케이크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다. 강남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시위가 있었다고. 그리고 해당 시위에서 기후가 아닌 세상을 바꾸자고. 세상은 바뀌어야 하는 걸까? 바뀌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걸까? 세상을 바꿀 힘이 내게 생긴다면 나는 무엇을 바꿀까? 일단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생일휴가 지급 및 나이에 따른 생일일수 확대는 기본이고, 그 다음으론 공유킥보드랑 자전거 좀 치워버리고 싶다. 뭐 이건 내 희망사항이고, 세상은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바뀌는가가 아니라 바뀌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지금보다 쉬는 시간만 늘면 바뀌겠지. 애초에 쉬는 시간이 는 게 바뀐 세상의 일인가? 아무튼 어릴 때부터 이어져온 이 억압의 삶에 한 시간씩만 더 쉴 수 있다면. 일하기 싫다. 9월 9일 맑다. 생일을 맞이한 당신,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길 생일 축하합니다. 끝.